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위크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. 패션 축제회장인 서울 패션위크가 개막을 하면서 이곳에 온 참가자들이 저마다의 의상을 통해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.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모델부터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신진 디자이너까지 그 참여자도 각양각색. 1년에 딱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모델들한테 단비 같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장 큰 행사이다 보니까 트렌드도 확인하고 뭐 디자이너의 되게 특색 있는 쇼도 보고 싶어가지고. 총 40개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6개의 기업이 참여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진 패션위크. 특히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전 세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라는 점. 시민과 공감대, 그 다음에 여기에 시민은 꼭 굳이 한국의 시민들만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K패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. 가장 먼저 관객석 제한을 해결하고자 광장 대형 스크린으로 시민들의 실시간 관람을 돕고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. 또 광장 곳곳에 푸드트럭과 기업 행사 등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. 이 밖에도 관람객 중 최고의 패션을 뽑는 행사와 프리마켓, 공연 등이 함께 마련되며 행사는 4월 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. TBS 박가현입니다.